라이벌 힘내라 오금성. 우와 이거 좀 봐. 이게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 포스터인가 봐. 공항에도 포스터를 붙여놨을 줄이야. 왠지 기분 좋은데? 이러니까 바이터로서 자부심도 뿜뿜 생기고 막 뿌듯해지는 것 같아. 그러게, 엄청나게 환영받는 느낌도 들어. 내 말이. 그럼 전 가서 차를 가져오겠습니다. 네, 부탁할게요. 그 친구 오긴 온대? 내가 봤을 땐 너 바람 맞은 것 같은데?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차이다니. 아니야, 와 이랬어. 아까 도착했다고 문자도 왔었다고. 단념하지 그래. 한눈 팔지 말고 레이스에 집중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. 정말로 안 올 건가? 금성아! 오금성! 어? 뭐? 나오미 목소리인데? 여기! 나 여기 있어! 어? 여기야! 여기 있다고! 나 여기 있어! 금성아, 나 보여? 아, 나오미! 정말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응, 잘 지냈지. 너도 잘 지냈어? 응,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다. 어, 이 사람은 누구야? 너구나. 나오미 소꿉친구라는 오금성이란 녀석이. 난 루이스라고 한다. 잘 부탁하지. 어, 그래, 나도. 너희가 바로 샤이닝 위너즈지? 만나서 반갑다. 어, 우리가 누군지 알아? 그럼 물론이지. 실은 나도 바이터거든. 루이스는 호주에서 온 바이터야. 아, 호주에서 왔구나. 레이스 하러 온 건가?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?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를 위해 몸소 2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지. 너 루이스랑 친해? 안 친해. 오늘 처음 만난 건데. 처음 만난 거라고? 어, 약속 시간보다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루이스가 배에서 파티한다고 초대를 해줬어. 아, 그래? 그런 거였구나. 지금이 기회야. 잘해보라고. 루이스는 좋은 친구인 것 같아. 내가 초이카에 관심 있다고 했더니 이 초이카를 줬어. 진짜야? 초이카는 마음에 들어? 초이카를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. 배 안에다가 테스트 코스를 만들어놨거든. 네, 잘 마실게요. 이러니까 어른이 된 것 같아. 나도 그래. 포도주스로 분위기만 내는 거지만. 이게 누구야? 어? 샤이닝 위너즈잖아. 야, 유제니, 네가 왜 거기에 있어? 설마 블랙문이었던 거야? 맞아, 블랙문. 저번에 내가 말 안 했나? 블랙문? 너희 대체 몇 명이나 있는 거야? 셀 수 없을 정도지. 그렇게 많다고?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. 근데 그것보다 우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여기 또 나타날 줄이야. 용기가 가상하군. 뭐가 어째? 경고하는데 우린 그때보다 몇천 배로 업그레이드된 초이카를 가져왔다고.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. 개막식이 열리는 싱가포르 대회에는 24개 국가에서 총 63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. 오늘은 A, B, C, D, E, F, G 7개의 조로 9명씩 나뉘어 예선전을 펼칠 예정인데요. 각 조에서 1위를 한 선수, 그러니까 7명의 선수만이 내일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. 서세이는 A조야. 첫 번째 팀인 건가? 그럼 제일 처음에 레이스를 하겠구나. 미하일 녀석은 B조잖아. 천우코는 F조고 유젠이랑 같은 조네? 오금성은 마지막 G조. 루이스도 같은 조잖아? 잘하면 2회전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. 불꽃 튀는 라이벌전이 펼쳐지겠는데? 어? 어? 그건 또 무슨 소리니? 금성이 녀석이요. 이긴 사람이 나오미랑 데이트하기로 루이스랑 내기를 했거든요. 아이, 금성이 녀석 꽤 적극적인데? 그러게요. 암튼 그 덕에 금성이의 승부욕이 활활 불타고 있죠. 응? 뭐지? 생각보다 별로 안 센 것 같은데? 저 정도면 가뿐하게 이길 수 있겠군. 어, 뭐야? 경기가 벌써 끝난 거야? G조 세 번째 팀, 루이스 선수의 승리! 근데 어디 보고 손을 흔드는 거죠? 어? 혹시 여자친구인가요? 응?
넌 루이스와 오금성 둘 중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? 난 두 사람 다 이겼으면 좋겠어. 그래도 이기는 쪽이 더 멋있을 것 같다. 그렇지? 그거야 그렇지. 드디어 마지막 최조! 이 레이스를 끝으로 싱가포르 대회 결승 진출자들이 모두 확정됩니다! 금성아 잘해! 어이 나오미! 내가 이길 테니까 잘 봐! 가만 안 둘 거야. 두고 봐. 반드시 이기고 말겠어. 골디온 크라운 부탁해. 레디 파이트!